여 보라색 꽃이 대롱대롱 매달린 야이 바이텍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봄에 초봄에 초여름에 사다 심은 바이텍스가 이렇게 꽃을 엄청나게 맺혀주고 있고 피어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려 봅니다. 이 성장세가 굉장합니다. 지금 가지 뻗은 것도 보면 지금 가지가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서 끝마다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매달렸습니다. 꼭 층꽃처럼 이렇게 생겼죠. 털도 보송보송하니 층꽃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이 아이 성장세를 정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들고 올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제 키보다 훨씬 커졌고요. 가지가 사방으로 이렇게 많이 뻗었습니다. 꽃 맺은 거 보이시죠? 꽃 색감도 예쁘고 꽃도 많이 펴주고 잘 자라주니까 정원에 한번 심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 부뚤레아처럼 꽃이 끊임없이 계속 피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지난 태풍 때 제가 가지들을 다 잘랐습니다. 미리미리 부러지지 않게 잘랐더니 이 새순들이 다 여기 나오고 있죠.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다 나오고 있죠. 자르지 않는 작은 가지에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또 2차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성장세가 좋아요. 해마다 이렇게 불어나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꽃이 펴도 예쁘고 꽃이 진 모습도 밉지 않는 그런 먹수극입니다. 아직도 군데군데 이렇게 먹수극들이 피어나고 있어서 이제 가을 정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선물 장미 제가 삽목해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가 이제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겨울 잘 지내고 나면 내년에는 혹시라도 꽃을 기대해 볼까 싶은 마음이네요. 선물 장미들 많이 봤잖아요. 한 송이 두 송이 꽃이 특히 예쁘기도 하고 그런 꽃들 한번 삽목해 보세요. 삽목하는 재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엔젤 트럼펫 작년에 이 정원에서 그냥 위에 줄기들은 다 마르고 뿌리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얘들도 성장세가 좋습니다. 남부지방이라 노지 월동이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또 남부지방이라도 또 겨울에 추울 때는 추워요. 그래서 위에 줄기는 다 마르고 잘라버리고 그 위에 이제 스티로폼 박스나 이런 박스로 덮어서 겨울을 났는데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자라졌습니다. 지금 몇 가지로 올라왔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지금 풍성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꽂아놓은 발렌타인 자스민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땅에 심은 거라 더 성장세가 빠르겠죠. 화분에 심은 것보다. 요즘 발렌타인 자스민이 엄청나게 예쁩니다. 가지마다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죠? 삽목도 잘 되고 정말 성장도 잘하고 꽃이 예뻐서 정말 사랑받는 발렌타인 자스민입니다. 요즘 또 향기 좋은 세이지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피어나서 향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만지면 이거 호부과라서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키가 쑥쑥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들. 잘 나가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정말 최고로 예쁨 받는 장미 겹봉선화입니다. 장미 봉선화랑 겹봉선화랑 같이 섞여서 피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요, 그냥. 정말, 작년엔 씨도 별로 안 보였는데, 원래 기대 이상으로 많이 펴주고, 정말 무더기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무더기로 피었답니다.
얼마나 하나하나 보면 정말 장미보다 더 예쁩니다. 더 예뻐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 좀 보세요. 정말 사랍습니다. 이게 무거워서 옆으로 그냥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색상도 다양하고 이쁘게 아주 펴주고 있어서 보이지 않던 씨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해마다 꽃들이 잘 되는 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유난히 봉선화들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주 봉선화들이 아주 풍성하고 이쁘게 자랐습니다. 아 정말 예쁜 바늘꽃이 하늘하늘 가을 바람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울타리처럼 이렇게 벽으로 기대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쁘죠. 시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 키가 굉장히 큼 제 키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바람에 산들산들 하는 모습이 정말 예쁩니다. 요즘 능성화가 이렇게 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내려서 또 꽃을 많이 맺어서 이렇게 귀할 때 보면 더 예쁩니다. 이 능성화는 성장세도 빠르고 이렇게 줄로 넝쿨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도 예쁩니다. 이 꽃봄의 꼬리가 키가 너무 커서 그냥 뒤도 기대서 그냥 자라고 있습니다. 얘들은 정말 척박한 땅에 심어야지 키가 좀 덜 자라고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영양을 많이 주지 않아도 얘들이 그냥 이렇게 키가 커서 넘어져서 지금 기대어서 살고 있네요. 꽃 색감이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피어서 자라는 군락을 이루는 식물이죠. 꽃은 보면 이게 금오초라는 꽃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네. 꽃범의 꼬리에. 이 범부채 씨앗이 그냥 까맣게 익었습니다. 오늘 씨앗, 씨방도 엄청 통통하고 크네요. 씨방만 키웠나 봅니다. 그죠? 새까맣게 익었어요. 얘들은 뭐 무한정. 내년에 또 번식할 것 같습니다. 원래 화분에 심어진 이 수련목의 꽃이 정말 원래는 꽃을 많이 피워줬어요. 제가 끝에 잘랐잖아요. 자르고 나니까 옆에서 또 세 가지가 나와서 또 꽃대를 꽃을 맺어주고 꽃을 엄청나게 맺었죠. 꽃을 많이 달아줘서 이 아이도 한번 키워볼 만한 아이 같아요. 꽃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꽃이 크지도 않고 수련 닮았어요. 연못에서 하는 수련. 제가 유리오프스 그때 삽목한다고 다 잘랐잖아요. 이거 보세요. 가지가지마다 얼마나 순이 많이 나왔는지 몇 개씩 나왔어요. 5개씩. 얘는 4개 나왔네요. 또 2차로 제가 삽목한 아이들이 또 옆에서 새순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키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2차 그 삽목까지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꽃 피면 정말 예술이겠죠. 설란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마를 때가 됐는데 아직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생생하고 새파랗습니다. 이 겨울잠을 자거든요. 이파리가 다 말라요. 풀이 마르듯이 마르는데 그대로 밖에 두셔도 봄 되면 또 이렇게 새롭게 예쁘게 올라오니까 치우지 마시고 그대로 잘 보호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라 달개비 너무 색감이 그냥 햇빛을 받아서 그냥 정말 보라보라합니다. 그냥 꽂아놔도 잘 되는 아이. 산모기들 이뻐요. 우리 팝콘이들. 친구가 좀 이게 큰 대품. 다육이 화분. 지금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겨울에 꽃 피워줬던 염자. 올겨울에도 기대가 되네요. 아주 그냥 오는 비 다 맞고 건강하게 지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이도 정말 여름에 비를 너무 맞아서 걱정이더니 지금 이렇게 튼튼하고 짱짱하게 밥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분리해주고 싶을 정도로 밥이 많은데요. 이 아이는 삽목해서 키운 개발선인장 잘 자라고 있죠.
장맛비 다 맞고 이렇게 잘 자랐답니다. 아이고, 아부틸은 너무 이렇게 곱상하고 이쁜지 이제 볼 때마다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보세요. 어찌 얼마나 이렇게 곱상하고 자, 겸손하게 고개까지 숙이고 있는지. 이 갯몸일이 벌써 단풍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색감 보세요. 이 아이는 꽃도 사랑스럽고 단풍이 특히 단풍 들면 엄청나게 빨갛게 예쁘게 단풍 들거든요. 이게 약간 농분에 심어져서 이렇게 예, 처지게 키우면 정말 예쁜 야생화예요. 또 은배초, 은배초가 요새 꽃을 엄청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꽃이 깔끔하면서도 이쁘고요. 지피식물로서 심으시면 바닥에 심으시면 너무 여리여리해서 지금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바닥에 심으면 지피식물로서 풀을 잡는 예쁜 꽃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꽃이에요. 은배초예요. 비가 멈추니까 이제 초화화가 활짝 피었다가 또 저녁이 되니까 지금 오므리고 있네요. 초화화가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속에 꽃술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옐로우 엔젤 요즘 꽃이 한창 펴서 이쁜데요. 자잘한 꽃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지피식물로서 최고 인기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싹 그 바닥에 심으나 화분에 심으나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는 옐로우 엔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아부틸론, 작은 아부틸론입니다. 야, 이거 아부틸론이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다른 모습이죠. 너무 사랑스러운 꽃이 조롱조롱 매달려요. 이렇게 피었다가 청사초롱처럼 이렇게 핀답니다. 색감도 너무 사랑스럽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네요. 오늘은 요 꽃 보세요. 요 바깥에 큰 꽃은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한 헛꽃이고요. 속에 하얀 꽃이 찐 꽃이랍니다. 진짜 꽃. 이렇게 화려하게 보였지만 참 벌과 나비들이 오겠죠. 그래야지 수정이 되고 종족 번식이 되고 그러는 거죠. 꽃이 이렇게 피어졌습니다. 이렇게 미니 백일홍들이 이렇게 힘을 내고 있고요. 아, 요 금관화가 요즘 너무 사랑스럽게 피고 있습니다. 요 봉우리 좀 보세요. 요렇게 작은 꽃봉우리에서 이렇게 피어나면 이렇게 예쁩니다. 금관화를 제대로 담지 못했는데 원래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꽃받침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색감도 예쁘죠. 키는 한 60cm 내외로 자라거든요. 노지 월동도 되고 착한 것 같아요. 풀벌레 소리가 그냥 오늘은 금관화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